4주 0일째. 소화불량이 너무 심해요. 먹으면 먹는 족족 넘치고. 그래서 사실 이런 임신 일기를 되게 오래전부터 찍으려고 했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못 찍었어요. 계속 얹히고 멀미나고 이러니까 뭘 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차에 타고 있는 느낌? 차에 타는데 그 차에 타서 공복에 책을 보면 어지러우면서 멀미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깥 공기를 쐬고 싶잖아. 뭔가 신선한 바람을 맞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는 정도의 그런 멀미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신선한 공기를 맞는다고 해서 뭐가 나아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이 소화불량 입덧이 너무 오래 갈까봐, 계속 안 없어질까봐 걱정이에요. 별거 다 먹어봤어. 매실도 먹어보고 콜라도 먹어보고. 아직 뭐 텀스 이런 건 안 먹어봤는데 그래도 계속 소화불량입니다. 매실 먹는다고 뭐가 나아지지도 않고. 왜 그럴까요? 산부인과에서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지혜롭게 그냥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데 말이 쉽지. 그쵸 여러분? 말이 쉽죠. 실제로 겪으면 지금 살도 빠지는 것 같고 힘들어요. 물도 못 먹고. 그렇다고 과일도 제가 땡겨서 먹는 게 아니고 그래도 수분을 섭취해야 되니까 과일 어거지로 먹고. 지금 뭐 과일 땡기면 딸이다, 뭐 해물 땡기면 딸이다, 뭐 고기 땡기면 아들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 단 한 개도 땡기는 게 없어요. 먹을 수 있으니까 먹는 거지. 제가 먹는 거는 진짜 먹을 수 있어서 먹는 거야. 땡기는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땡기는 게 없을 수가 있어? 저는 임신하면요 막 되게 많이 잘 먹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살도 찌고 임신하면 살 좀 찌겠지 이렇게 생각했어. 아니면 토에서 살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했는데 제가 토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토가 이렇게 욱 하고 넣으려고 하면 이렇게 참아요. 참으면 여기 명치에 싸 하면서 아파요. 왜냐면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내렸기 때문에 진짜 여기 불난 것처럼 막 싸한데 이 시간을 못 넘기면 토하는 거고 어떻게든 캄 다운 시키면 토 안 하는 거고. 어쨌든 토하는 거는 식도에 좋지 않으니까 최대한 토 안 하려고 하거든요. 토도 습관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토하면 잠깐은 속이 편해질지 몰라도 저한테는 안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최대한 토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분수처럼 나올 때가 있어. 그냥 빡 이렇게. 그러면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한 3, 4시간 전에 먹은 게 그대로 나와요. 소화가 하나도 안 된 상태로 밥알이 그대로 형태가 다 유지된 채로 그냥 나와요. 이게 뭐 섞이고 그런 게 아니고 내 먹은 그대로 나오니까 아 내가 진짜 소화를 못 시키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디 얹혀 있었던가, 진짜로 제가 얹힌 느낌이 아니고 어디 얹혀 있던가 아니면 소화를 못 시키던가 둘 중에 하나야. 솔직히 제가 지금 임신 일기를 처음 찍으니까 조금 오래 말하는데 솔직히 임신은 후회한 적도 있어요. 내가 왜 임신 결정을 했지? 라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사람이 먹는 낙으로 사는데 먹는 낙마저 없으니까 거기다가 몸에 힘은 빠지지 컨디션은 안 좋지 이러니까. 그리고 중간에 저 여드름도 막 났었거든요. 그것도 진짜 난생 처음 너무 아픈 여드름이 났어요. 화농성 여드름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카메라에선 안 보이려고 되게 많이 커버 메이크업을 했는데 그 커버 메이크업을 지울 때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되게 아픈 여드름이 막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 났는데 진짜 내 얼굴 봐도 스트레스고. 근데 밥도 못 먹어. 그냥 승질만 나. 그래서 내가 왜 임신을 결정했지? 임신을 왜 하는 거지? 누가 대신 해줄 순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 왜 임신을 내가 해야 되지? 하는 거? 아이는 낳아서 키우고 싶은데 임신은 내가 하기 싫은 거야. 너무 힘드니까. 물론 이 시기에 입덧 없이 정말 행복한 임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한텐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지금은 힘들었다 안 힘들었다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과정이라고 그냥 지금 조금 익숙해진 거고 처음엔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근데 다들 이걸 이겨내잖아. 그게 너무 대단한 거야. 다들 이걸 겪어왔다는 게 다들 힘들다 힘들다 했던 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거지. 사람들이 힘들다 임신 입덧 힘들다 했던 거 제가 들은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토라도 안 해서 이 정도지 매일매일 토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식도염증까지 걸리면서 하는데 지금 제가 입덧을 한 지 제가 7주부터 입덧을 했으니까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살면서 이렇게 소화불량인 적도 처음이고 술 먹고도 만신창이로 술 먹고도 토한 게 다섯 손가락에 꼽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세네 번밖에 안 돼요. 살면서 토한 적이 그 정도로 제가 스스로 토하는 방법도 모르고 토도 정말 안 해봤고 근데 임신 이것 때문에 양치하면서 토해보고 이게 나 지금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고 정말 이상한 거예요. 몸이 이렇게까지 변할 뭐라고 하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싶은 느낌? 앞으로 더 변하겠죠? 그리고 중간중간 자궁도 되게 아팠어요. 저는 그게 유산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자궁이 커지는 자연스러운 증상으로 생리통처럼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자궁이 나는 임신은 그냥 배가 늘어나는 줄 알았지 임신이 아플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임신에도 생리통처럼 아파요. 사람에 따라 물론 그 강도는 다를 수 있대요. 근데 임신하고도 아프다는 거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임신하면 생리 안 하니까 그래도 그 스트레스는 없겠지 했는데 다른 스트레스가 너무 크니까 내가 생리를 안 하고 있는지도 까먹었어요. 거기에 대한 편함을 느낄 수 없을 정도? 아이는 축복이지만 아이는 정말 축복이고 저희가 당연히 원해서 가진 아이인데 이렇게 막 입덧하고 7주부터 입덧을 시작해서 계속 점점 힘들어지니까 점점 몸이 다운되니까 내가 임신을 왜 했지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도 하더라고. 내가 원해서 한 건데 지금 그래도 얼마 전까진 죽만 먹었는데 지금 이제부터는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밥을 그래도 소화를 시킬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것도 밥을 한 공기 다 먹으면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가지고 반 공기 정도밖에 안 먹는데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제가 반찬을 먹고 이런 것만 해도 어디야 하고 지금 밥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은 아직 잘 못 먹고 있어요. 물토가 나와서 그래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어디야. 저 한 일주일 넘게 이제 일주일 정도? 죽 먹을 때는 진짜 삶의 낙이 없었어요. 죽도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3분의 1씩 이렇게 소분해가지고 먹었는데 죽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막 가슴을 치면서 트름을 하는 거 이해돼요? 난 말도 안 되는데 나 이건 말이 안 돼. 이 정도로 소화기관이 약해졌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직도 웃겨요. 오늘은 괜찮아지겠지, 내일은 괜찮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 입덧을 버티고 있어요. 화장을 하고 찍으려고 했는데 화장 자주 할까? 모르겠다. 왜 이렇게 살이 빠진 것 같냐?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입덧 끝나면 진짜 많이 먹어서 살 많이 찔게요. 한 10kg는 찔 거야. 최소 10kg는 찔 거야. 그때밖에 내가 살찔 기회가 없어. 그짱? 왜냐면 살이 있어야 근육도 생기고 그런 거지. 제발 제가 많이 먹는 날이 오길 바래요.